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죠. 국민의힘 아주 또 재밌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국민의힘 왜 그래? 그냥 윤석열 당이라고 해! 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둘러싸고 저희가 이제 앞서도 김진주 PD랑 한번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말도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정진석 PD위원장이. 이 100% 당원 투표라는 거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속전속결로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후보가 안 되게 하려는 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는데 정말 그런가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님. 뭘 어떻게 봤냐는 그 이제 전당대회 룰 개정하는 것 관련해서요. 룰 개정하는 것 관련해서는 그냥 개정을 하는구나라고 보고 있었고 개정하는구나. 좀 급진적인 네. 느낌은 있었는데 뭐 비율 가지고 저는 출마할 당사자들이 비율을 가지고 논쟁하는 그림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을 좀 더 거치고 개정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출마할 당사자들 그리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적절하지는 못해 보여요. 왜냐하면 어떤 경기에 참여할 선수들이 룰 변경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게 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옛날부터 100%를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는 100% 당원 투표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최근에 논란이 되기 전부터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었고 뭐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비율을 8:2다 9:1이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비대위 측에서는 100%로 의견이 모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23일인가요? 아마 그때 최종적으로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요게 좀 속전속결로 얘기가 된 게 어쨌든 한 당의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일이고 당 차기 공천권을 가진 이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규정인데 이게 규정이 계속해서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0%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은 그쵸. 직후에 계속해서 이제 뭐 비대위원장이나 의원들이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좀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당내 소위 말하는 비윤계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것이 18년 동안 유지해온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바꿔버리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수기의 과정이나 공론의 과정 없이 비대위에서 만장일치로 그것도 이제 대통령의 의중 이 약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난 직후에 분명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제 정진석 위원장마저도 급격하게 입장을 선회한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심만 쫓는 이 정말 민심은 등지고 윤심만 쫓겠다는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니까 논란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총선을 자신이 치른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하셨다고 네, 하죠. 하셨다고 네. 전해지고 있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모습까지도 바라보면 정말 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의 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저는 근데 다 떠나서 누구 좋으라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나 뭐나 뭐 다 떠나서요.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판단을 안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보기에 원래 여론조사 비율도 어쨌든 뭐 30% 정도였잖아요. 네, 7:30. 네, 당원 투표 70에 30%였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민심을 어느 정도 견인해가는 당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이제 당원 100%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저는 그 본질에는 유승민 실어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승민 절대 안 된다. 유승민 대표만은 막아야 된다. 이준석 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굉장히 얕은 셈법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정말 윤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픽인 사람이
정말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지금 신나 있는 건 나경원 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심의 1등을 달리시고 그럼요. 있는. 나경원 네. 의원님 요즘 되게 조용하신데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그 글 같은 데 보면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자 이런 얘기하시고 그리고 당원들 만나러 가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리십니다. 저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제일 신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이나 뭐 일부 강경한 이제 친윤계가 의도하는 것처럼 100% 하면 우리도 한번 우리만의 후보를 당선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오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될 때도 물론 그렇죠. 여론조사 비율이 있었지만 그때도 무슨 얘기 나왔냐면 저 사람은 당원 투표에서 안 된다 라는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거다 했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의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얕잡아 볼 것도 아니고 함부로 평가하고 예단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일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자신감의 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원 투표 100%로 하면 본인 어떤 윤심이 원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시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원 이렇게 100% 하면 수혜를 보는 사람 둘인데요. 하나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경원 의원이고 네. 두 번째가 유승민 전 의원이십니다. 오히려 그 두 분이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강의를 한번 들은 것 같네요. 이야기를 좀 길게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누구를 떨어뜨리거나 붙이기 위해서 바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경선 룰 개정을 언제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동안이었으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단독 기사라고 났던 경향신문 기사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것 역시 확인된 사실인지 여부는 전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뭐 지시를 내렸느니 이런 식으로 저는 예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비율에 대한 논의는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도 있었는데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민주당에서 10%였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25%로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그때 하셨었거든요. 이것이 뭐 민심이다 당심이다 이렇게 갈라놓고 여론조사만 민심이고 당원 투표는 뭐 당심이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어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고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싶어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인데 뭐 그분들은 뭐 국민이고 당원이고 그럼 당원이면 국민이 아닙니까? 이런 논리는 저는 별로 건실하지는 못한 토론인 것 같고요. 또 뭐 혁신이나 개혁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심을 무조건 늘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의구심이 있었고 어느 당이든 당대표 아닙니까? 선거에서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당대표를 선출하면은 저는 당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는 늘 생각을 해왔어요. 정치를 뭐 하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만 우리 당에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수기 과정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좀 7대 3에서 이제 10대 0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급진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 이래서 비판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결과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했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면 또 책임을 져야 할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저는 여론조사 비율이 무조건 높은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비율을 증가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이의는 없습니다. 당대표 그러니까 어쨌든 당원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100% 선거 방식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0%에 네.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비율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 후보를 뭐 떨어뜨리거나 특정 후보를 뭐 뽑기 위해서 바꾸고 있다 이런 식은 저는 좀 과도한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현재 지금 이 전당대회 규정을 바꾼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지금 대변인님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왜곡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인물 를 겨냥해서 바꾼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물을 겨냥해서 바꾼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럼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라는 해석으로 들리는데요. 대변인님이 생각하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택은 뭔가요? 그러면 당원들의 비율을 늘리는 것 자체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당원들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 무조건 여론조사에서 높은 표를 받은 후보만이 반드시 옳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다만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뭐 적합도가 높게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목소리를 내신 것 같은데 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출마하실 분들이면은 좀 얘기를 자제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근데 비대위
비대위에서도 수기 과정을 분명히 거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룰에 따라 결정된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되실 거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대표로서 총선 승리와 앞으로 당대표로서 뭔가 뭐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전을 설명하는 그림들은 지금 당원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쟁력을 가질 생각을 좀 후보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막 퍼센트 가지고 이것이 가장 큰 어젠다인 것처럼 논의하는 것은 저는 우리 정당에게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국민의힘 안에도 있습니다. 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보면 어쨌든 뭐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 100%만이 아니라 결선 투표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등 그 투표수를 받은 후보 두 명이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50%가 넘지 않으면 그 1, 2위를 데리고 다시 투표를 해서 당대표를 결정하겠다라는 것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친윤을 단일화하는 결과를 낼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네, 단일화 관련해서는 오늘 나경원 위원장께서 누구와도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통 단일화라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단일화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은 뭐 섣부른 판단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어쨌든 단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어쨌든 뭐 이제 결선 투표제 도입이 이 어떤 묘수가 될지 혹은 이제 어떤 꼼수가 될지 이건 또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수 있고 제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아니, 않았고요. 뚜껑을 열어봐야는 어쨌든 제가 한 말입니다. 네, 룰을 네. 바꾸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당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진 분이 분명히 당대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룰 변경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기 과정이 없었던 점 그리고 다소 급진적으로 비쳤던 점에 대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이렇게 바꿨던 분들 그리고 목소리 냈던 분들은 이제 또 책임을 질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으로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당 지도부 예상이랑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오면 이 또 한 번 좀 당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라서 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서 저는 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여러 후보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윤심을 누가 결국은 이제 그 중에 뭐 네. 괜찮은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룰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바꿔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말에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30% 문제는 여론조사 비율이 애초에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 30%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 여론조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당원들의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표가 이른바 좀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 계산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사전에, 네. 그렇죠. 사전에 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는 사실 조작이 안 되잖아요. 뭐 그거 일일이 다 어떻게 이렇게 지령을 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라는 게 또 전화가 가는 방식도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제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지금 국민의힘 후보군들을 보면 그 당원들이 지지하는 사람과 이제 여론 지지하는 사람이 너무 다른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지지율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그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그 30%를 0%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겨냥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지율을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이 유승민 대표고 유승민 대표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사적인 움직임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건데 뭐 유승민 대표는 떨어뜨릴 수 있겠죠. 당선이 안 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100%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당원투표 100%로 이 제도를 바꿔간 이 과정 자체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다음에 이 당원투표 100%로 만들어지는 당대표가 과연 총선 승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거냐 이런 두 가지를 본다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그림은 아마 만들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유승민 전 의원만 띄우다가 뭐 또 괜히 인기만 더 높여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TK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것도 유승민 전 의원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이번에 뭐
반드시 뭐 피해자가 된다 이런 생각은 저도 하지 않고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아 하실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무당층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선두를 나타내는 결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 지금 뭐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또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수기 과정들도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당대표가 누가 선출이 되지만 우리 당원들의 뜻은 다 같이 모아야 하는 것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지켜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동아일보 사설을 아주 좀 재밌게 봤는데 이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심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저는 뭐 한겨레나 경향에서 나올 법한 사설이 사실은 지금 동아일보에서 나왔다는 게 조금 인상적이어서 그리고 룰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현 비대위가 아니라 차기 지도부가 결정해야 될 몫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른바 좀 국민의힘의 좀 우호적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보 사설로 나온 것들이 좀 인상적이어서 좀 소개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12년에 국회를 출입했었는데 네. 그때 한참 이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그때도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였었을 때인데 그때 되게 많은 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친박, 비박, 복박, 신박, 구박 그래서 새누리당 안에 이제 약간 모든 계파가 다 이제 박으로 통해서 이랬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친이도 없고 친박도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다 종박 그래서 그냥 다 모두가 박근혜로 이렇게 약간 수렴되는 이런 식의 어떤 정치 지형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가 조금 생각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이제 당내 지형을 어떤 방식으로 읽을 것인가에서 윤심이 되게 크게 또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좀 재밌었던 오늘 기사 중에 하나는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약간 미끼를 조금 풀어주신 것 같았는데 이게 설 연휴 전후에서 좀 중폭 수준의 개각을 검토 중이라는 이제 그 대통령실의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차기 당대표가 내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두 사람은 출마 가능성을 좀 일축하기는 했는데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는 게 만약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된다면 검사 출신 대통령 그리고 검사 출신 당대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좀 두 분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차기 당대표로서 권영세 장관과 원희룡 장관. 네. 아니 뭐 사실 제가 뭐 국민의힘 사람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제 내부 분위기를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백 전 대변인님이 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좀 성실하게 기사를 봤을 때는 일단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본인이 사석에서조차도 이제 안 한다고 얘기를 좀 많이 부정을 한다 그래요. 대선에 그래서. 좀 생각이 있으시다 뭐 이런 얘기가.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장관이고 또 국토부가 워낙에 이제 핵심적인 아젠다를 쥐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뭐 청문회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이 뭐 정말 대통령이 내보내지 않는 이상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영세 장관은 관련해서는 잘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그분이 뭔가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올렸다 이런 이제 이른바 썰은 좀 있었어요. 그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수 쪽 패널이신 장성철 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인의 취재를 통해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고 이제 과연 이 사람이 차출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일축한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봤을 때 국토부는 좀 부담스러워서 못 나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지 봐야겠지만 만약에 내부적인 흐름으로 권영세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중론 같은 것이 당에서 만들어진다면 보다 적극적인 요청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정치적인 가능성이 아예 닫혀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의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장관들 중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뭐 재밌게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뭐 워낙 권영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당 사무총장 지내기도 했고 또 대선 때 선거대책본부장 하시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워낙 전략통으로 또 이름이 나 있는 분이기도 해서 또 대통령이 또 신임이 각별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있더라고요. 뭐 두 분 첫 출석을 뭐 그 두 분이 또 부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렇지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이 썰은요 몇 달 전부터 돌았어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당에서 인지도도 있으시고 하신 또 한 분은 대선 주자시기도 하셨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달 전부터 했던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내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가장 무겁게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할이 굉장히 무거워지셨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네, 입장도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고 지금 일을 하느라 바쁘신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 한눈 파실 시간은 딱히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윤심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 굳이 윤심이라고 한다면 윤심이 갈 곳이 딱히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뭐 미리 정해져 있는 후보가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도 좀 들으면서 어처구니가 없고요. 뭐 당내에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경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친윤으로 분류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비윤이니 반윤이니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의 소모적인 이야기를 저는 당에선 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정부가 성공해야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후보들이 각자 다른 의견을 내는 것도 건강은 하지만 지금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제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데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반윤 구도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지점이 있어요. 그럼 비전을 당대표가 본인이 되고 싶다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들리지 않고 계속 룰 이야기만 하시는 것처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지점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윤심이 어디 있느냐에 촉각을 세우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줄 서려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심이 어디 있느냐 아까도 뭐 당심 민심 이런 단어를 많이 이제 쓰시니까 저도 쓰자면 당원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읽다 보면은 누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심은 당원도 아니고 예, 당 사람도 그러니까 아니지만 네, 저도 관심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 네. 한 명한테 향할 지금 네.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없어 보여요. 네. 네. 없는 네, 것 없으니까 찾는 것 같아요.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뭐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위원장, 뭐 안철수 의원인데 지금 그 세 분도 뭐 공식적으로 뭔가 앞으로 뭐 공약을 한다거나 이런 뭐 혁신하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서 딱히 저도 사실 누구를 만약에 다음에 뽑으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방향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당원분들도 비슷한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약간 안개 속에 있어서 더 궁금해져서 네, 이렇게 말들이 그렇죠. 나오나라는 뭐 생각도 들어요. 3월에 들어요. 이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으니까 네네 3월 12일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들어가면 또 치열한 토론을 또 하지 않을까요, 다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대변님이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어떤 윤심에 줄 선다, 약간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어떤 정당 정치에 좀 위험한 시그널인 것 같기는 해요. 딱히 윤심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디가 윤심인지 추측을 해서 줄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실제로 정치의 핵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에 좀 무관하지 않나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또 대통령 발로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많기는 해서 네 너무 이상적으로 네.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아니 제가 존재하죠. 보고 파악한 권성동이랑 장재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관저 초대돼 갖고 밥 먹고 그분들은 하시면서 지금 당권 주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줄 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김장연대 좋아하시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의 양상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뭐 그래서 약간 뭐 민주당에 유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아니, 있던데 뭐 그거는 뭐 아니 뭐 그거는 말이고, 네.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저희가 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기보다 이제 국민의힘이 잘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저희 당도 뭐 그렇게 뭐 잘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데서 반사이익 얻는 정치는 되게 무의미한 정치라고 생각해서 뭐 우리 당에 유리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총선이라는 네. 게 정말 저는 국민들 민심이 냉정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당신 100%를 뽑은 당대표가 정말 막 나가고 이상한 행동 막 해도 그렇게 해서 지지율 떨어진다고 해도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총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뭐 거기에 기대서 잘해야겠다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제가 옆에서 그냥 제3자로 봤을 때는 굳이 저렇게 뭐 당신 100%까지 무리하게 바꿔가지고 정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되게 무리하고 오히려 시대를 좀 역행하는 오히려 박근혜 시대 때만도 못한 그런 제도를 굳이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저는 민주당에 유리한 전당대회라는 워딩을 사실 질문지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 기사에 나왔다. 딱히 민주당이 국힘 전당대회에 뭐 의견 표명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당내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일말저말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뭐 토론도 거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또 보다 보면 계속 움직이거든요. 저희가 경선 때도 뭐 16강, 8강, 4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기 때문에 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또 정치는 말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좀 차기 당대표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공천권,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저희가 오늘도 시간을 또 많이 간단하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이렇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제가 네. 하나 조금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뭔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각종 막 약간 눈 뜨고 일어나면 아, 오늘은 무슨 일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약간 관심 있게 봤던 거는 12월 15일 날 대통령이 그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이제 국민들을 초대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정 시간 100분을 넘겨서 157분 동안 이제 생중계가 됐었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뭐 생중계로 하고 이러다 또 국민들을 모셔놓고 하다 보니까 질문 중에 뭔가 이태원 참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었고 또 그보다 또 문제가 됐던 게 YTN의 돌발 영상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좀 강하게 약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책임 있는 자세, 언론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뭐 악의적인 편집을 했다. 그리고 뭐 내부 징계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MBC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MBC랑은 좀 상황이 일단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했고 뭐 그걸 보고 뭐 언론이 잘못했다 대통령실이 잘못했다 뭐 둘 다 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오히려 룰 변경에 대해서 조금 말을 덧붙이고 싶어서 막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강연을 계속하시는데 지금 뭐 룰 변경이 네. 되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총선 기간에 이 순간을 또 되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책임지실 분들은 그때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뭐 이게 옳은 선택이었으면은 그때 또 알게 될 것이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차피 지금 어쨌든 뭐 3월에 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아직 날짜도 안 나왔고 이제 현재 뭐 이제 그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당 대표가 누가 되든 100%로 당원 투표 100%로 뽑힌 당 대표가 누가 되든 이제 총선의 승리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제 그때 가서 잘 뽑은 당 대표인지 뭐 아니면 다시 그때 잘못했던 것인지를 또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총선 승리의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당 대표의 성적표도 나온다. 이 순간을 다시 한번 복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YTN 건 관련해서 저는 사실 제가 언론인이라서 관심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비공개하면서 약간 업계 내규 위반을 약간 예로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풀단에서 약속한 걸 어겼기 때문에 그걸 뭐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하는 것도 이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저작권법을 찾아봤어요. YTN에서 저작권법을 걸었길래 이 니네 이거 배포하면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어 이러길래 전대 저작권법 7조에 따르면 이 사실 전달하는 시사 보도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7월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공보 쪽이나 이제 언론 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었고 한데 이번에도 좀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좀 잘 스무스하게 좀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일관되게 있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태도는
정권 홍보 역할만 해. 약간 이건가? 약간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저는. 아니, 네. 왜 아무도 반발하지 않지? 아니,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시는데, 뭐, 대통령실이 나서서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뭐,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YTN이 이제 뭐, 풀단 사이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위배했다면,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 굳이 뭐 내부 징계 얘기하지 않아도요. 풀단 사이에서 이렇게 징계하죠. 징계를 네. 하고 페널티를 다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이 이제 언론계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뭐 과도하게 계속해서 법적 조치, 뭐 고발 조치, 뭐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을 가진 집단이 언론을 향해서 너무 과도하게 뭐 내부 징계까지 운운하실 이유는 뭔가 그냥 유감이다. 이렇게 유감 표명을 뭐 공식적으로 하시든 이렇게 공보 채널 통해서 하시든 하면 되는 일인데 좀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너무 과하게 과잉 충성을 대통령한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보 쪽에 조금 예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MBC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민한 것 같은데 저도 엠바고나 이런 룰을 어긴 것은 잘못했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너무 확대하거나 대통령실이 나서서 자꾸만 언급할 이유는 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가려놓으니까 더 열심히 찾아보더라고요. 저도 못 보고 있다가 하도 뭐길래 이렇게 아니, 그거 이미 그리고 다 봤어요. 그 사람들 네. 다 많이 봤고 YTN에서 공개한 영상을 뭐 다 봤고 그리고 뭐 그거 관련해서 저는 뭐 내부 징계 이렇게까지 막 과도하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나서는 거는 언론사의 오히려 역풍 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자단과의 관계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잘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일단 내일 새벽에 또 눈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 많이 온다는데 네. 15cm까지. 온다는 예보가 있고요. 뭐 이제 안 그래도 좀 너무 춥고 이랬었어가지고 도로 되게 미끄럽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 또 눈이 내리고 나면 교통 안전에 좀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한편 날씨가 계속 추워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지키고 계시는 유가족분들 또 시민분들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음 주 내일부터죠 당장 국정조사 진행 상황 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래도 하고 끝낼까요? 우리 오늘 네, 조금 좋습니다. 네, 먼저 정치 왜 그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